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강 이그잼플 2 시작하겠습니다. 자, 셀리 동격으로 썼죠. 또 주어고요. 자, 동격으로 a shy 수줍은 자 8살의 아이인 자 셀리는 주어 그 다음 단수 썼죠. 자 was open 자 그래서 빈도부사 간만에 나왔네요. 자 빈도부사가 BD 조드 이랍에 비동사 뒤에 썼어요. 자 종종 prompted 되어졌다 수동으로 썼죠. prompted는 촉발되어졌다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촉구 촉구되어지면 안되죠. 촉구되어지면 자 촉구되어졌는데 by 누구에서? 엄마에 의해서 그녀란 말은 여기서 셀리 엄마에 의해서 자 prompt A to B에요. 수거는 보통 to에 의해서 A에 의해서 to 되어지다 그래서 say hello 하라고 그래서 목적격 보호로 지금 안녕이라고 말하라고 자 when encountering 자 encountering은 분사구조 능동이죠. 자 실제 encounter라는 대상은 누구냐면 사실상 생략된 거는 셀리에요. 셀리가 지가 마주치된 능동에 만날 때 자 그녀의 가족으로 그래서 능동으로 취급했을 때 분사구조 여기서 ing 쓰신 거 주의하시고 자 yet 그러나 뜻이죠. 여기서 아직 아니에요. 접속사로 그러나 라는 뜻이에요. From a young age, 어린 나이로부터 셀리는 자 상태동사 중요하죠. 상태동사 뒤에는 형용사 들어가죠. 첫 번째 자 anxious 걱정 자 그 다음 두 번째 fearful 두려움 그 다음 and 맨 마지막에 자 세 번째가 여기에요. overwhelmed 압도 또 압도되어졌어. 자 그 다음 이질리는 아닙니다. 이질리는 사실상 부사가 나온 게 아니고 이질리가 뒤에 나오는 overwhelmed를 수식해 주는 거지 그냥 삽입절로 보셔야지 부사가 나열된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병렬 구조에서 심 상태동사 때문에 자 1번에 anxious 형용사 fearful 형용사 맨 마지막에 overwhelmed 형용사 지금 형태일치 ly가 중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in new situation은 그래서 뭐 새로운 상황이라고 해도 되고 낯선 상황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좋겠죠. 자, public place는 대중 장소 혹은 공공 장소나 혹은 when stranger 낯선 사람 me came to the house 집에 올 때 she는 셀리니까 s로 쓸게요. 셀리는 우드는 여기서는 과거의 습관이죠. 불규칙 습관으로 하곤 했었다 숨곤 했었다 과거의 습관 숨어곤 해서 했다 와 자, 숨곤 했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비하인드죠. 뒤에죠. 자 her mother은 셀리 엄마 뒤에다가 끊어주시고 자 셀리의 엄마는 자 couldn't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comprehend comprehend는 보통 이해하다 understand의 뜻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 동사 원형 그러다 어수는 당연히 지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명사로 왜 의문사 자 셀리가 자 appear to 하는지 appear to는 보이다 뜻이에요. appear to 뒤에도 형용사 들어갑니다. 중요 자 nervous 해야지 nervous 리는 안 돼요. 자, 너무나 초조해하는지 자 around others 어디에서 다른 사람들 주위에서 이렇게 묶으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묶을게요. 이렇게 묶어서 의문사 주어동사로 전체가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목적으로 쓴 어순주의 자 다른 사람들 주위에서 또 이렇게 초조하게 보이는지를 너무나 자 특히 especially 특히 자 since는 여기서는 왜냐하면 접속사예요. 자 she는 여기서는 엄마예요. 엄마가 자 보기 때문에 엄마가 엄마 스스로를 보다 제기대명사의 또 오빠 herself예요. 엄마가 지가 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 as 몸으로서 자 loving mother 사랑스러운 엄마로서 라고 해도 되고 뭐 자애로운 이라고 차외로운 차가 외롭다 자애로운 이라고 하는 게 좀 benevolent의 뜻으로 자 사랑스러운 뭐 자애로운 엄마라고 내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인데 얘가 왜 이러지 내가 딴 사람들 뭐 개 때린 줄 알겠네 이렇게 하죠. 자 she는 엄마죠. 자 엄마가 자 told 말했어 자, 셀리에게 that 접속사고요. 자 간만에 또 if 절 나오네요. 자 if 가정법 과거 썼네요. 자 만약에 she는 셀리죠. 셀리가 자 don't learn 배우지 않는다면 뭐를 to say hello 하는 것을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을 끊어주시고 콤마 중요하죠 여기. 자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은 자 가정법 과거에 지금 과거
과거 시제를 썼기 때문에 컴마 뒤에 조동사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에 would not want 썼습니다. 자, 아마도 원하지 않을 것인데 to be 있는 것을 자 누구 with her, Sally와 함께. 자, at best는 뭐 at least랑 똑같아요. 기껏해야. 자, 기껏해야 셀리는 was able to 조동사죠. glance 할 수 있었다 동사 원형. glance는 쳐다보다, 힐끗보다 뜻이요. 아래를 힐끗보고. 자, 그리고 자, be able to 동사 원형의 사실상 glance의 1번 and 여기서도 be able to 생략 구조예요. 아유 귀찮다. 자, be able to가 생겼다고 치고 동사 원형이 2번 자, whisper 할 수가 있었다는 뜻이요. whisper은 속삭이다. 자, 속삭였는데 하이라고. 자, 그러나 셀리 엄마는 셀리 엄마인데 자, 분사구조 또 썼네요. 아, 뭐 많이 나오네. 자, 엄마가 원하는 게 능동의 뜻이죠. 자, 원하는데 her. 자, 목적어인 자, 셀리가 자, 목적어 목적격 보어 to be 되기를 원하는 엄마예요. 더 아웃고인은 외향적인. 자, 외향적으로 뭐 얘기도 잘하고 이런 거 있죠. 되기를 원했던 셀리 엄마는 주어. 자, 동사는 fail, 실패했는데 to appreciate가 목적어죠. 자, appreciate는 감상하다 혹은 감사하다, thank you. 혹은 여기서는 딴 뜻으로 이해하다. 이해하는 것을 실패했어. 자, that. 자, her shyness는 셀리예요. 자, 셀리의 shyness. 수줍음. 수줍음이 예. 자, was 수줍음 셀 수 없죠. 단순 취급합니다. 자, 인본 타고났다. 이것도 뭐 빈칸 내려면 억지로 내려면 낼 수 있어요. 자, 인본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다 뜻이죠. 그래서 타고난. 자, 템퍼가 우리 뭐 성질이라고 해서 템퍼러먼트는 성격적인 형용사고. 자, 트레이트가 명사로 특징. 자, 자 그다음 그러면 얘가 타고나기 이렇게 태어나는 거를 이해하는 것을 실패해서 누가? 셀리 엄마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실제 주어 한번 더 넣을게요. 자, 셀리 엄마는 자, could not be. 자, 그 다음 어이구 잘못했네 여기서. 일단 내려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could not be overcome. 자, 여기서는 주어를 요거로 잡았네요. 자, 성격적인 특징이란 것은 이라고 잡는 게 좀 더 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자, cannot be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자, be overcome. overcome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을 안 썼지만 극복될 수 없는, 해석상은 수동의 뜻이에요. 자, 극복될 수 없는 것이었는데 overcome도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법에서 절대 안 돼요. overcome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써도 수동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자, simply는 단순히 저 by ing 말을 함으로써. 자, 셀리에게 자, to say hello to others 목적어죠. 자, to by telling her 해서 간접 목적어. 그녀에게 해서 직접 목적어. 이게 to say to hell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녀에게 말을 함으로써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 그래서 너무 타고날 때부터 얘가 이렇게 타고났는데 이거를 엄마가 야 제발 좀 하지마 한다고 얘가 안 할 리가 없다. 이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줍어하는 셀리와 이를 이해 못하는 엄마?